내가 살면서 어떤 말 중에 가장 황당했던 말이 있어? 말 중에? 어떤 말 중에? 양락이가 황당했던 네. 말. 정답. 정답. 그때 매니저가 없을 때지. 없었지. 매니저. 옛날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유머 1번지든 뭐 쇼비디오 잡기든 얘기를 했어. 끝나고 자 다음 진짜 녹화 때부터. 유머 1번지를 진짜 좋아했구나. 다음 녹화 때부터 이 녹화장에서 녹화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깁니다. 분명히 다 전달했는데 신발에서 배관으로 만다든지 양락이 못 듣고 그냥 가서 그 다음 날 녹화가 됐는데 맨날 있던 녹화장이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이 됐어. 아 진짜 그러니까 거의 제일 가깝게는 와. 근데 아까 얼핏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했어. 누구의 배가 바른 나랑 똑같이 생긴 자 정답! 정답! 방송국이 없어졌어. 딩동! 정답! 이게 보니까 한 2004년 TBC인가? ITV라고 있었어 인천. 경영방송 지역방송. 경영방송 ITV. 그래서 거기서 섭외가 온 거야. 했지 한 몇 년 했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녹화하러 이제 갔다. 예전까지 가서 송도 했다 가는데 PD들이 다 이렇게 방송 밖에 나와 있어. 그래서 표정들이 좀 어둡고 그래서 아 왜 나와 있어 뭐. 시청률이 안 나왔나?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프로그램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다행이게요. 방송국이 없어졌어요. 아 웃음 안 내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야. 근데 우리야 뭐 사실은 프리랜서잖아. 그래도 힘들지 우리. 그러면 이 방송국에 오면 또 JTBC 오면 JTBC 최고 그러다가 프로그램 없어지면 또 저쪽 가서 또 여기 최고 또 그러게 되고 일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큰 문제는 없잖아. 그냥 프로그램 하나. 그러면 저 김 PD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험회사 쭉 알아보고 있어요. 뭐. 아예 다른. 진짜. 전혀 다른. 그분들도 생각을 못했겠지. 저 사람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다 짜장면 이제 시켜 먹는데 나는 뭐 개의치 않고. 유산슬밥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없어져 있지 않고 진짜 별일 많아 별일 아 그리고 아까 TBC 얘기도 약간은 연결이 되는데 TBC도 없어졌어 TBC는 80년도에 이제 KBS랑 통폐합된 거거든 TBC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그맨을 하려고 했던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본인의 희망 코미디언 부모의 희망 역시 코미디언 연예인 뭐 이렇게 돼 있어. 부모는 난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제 쓴 거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하여튼 1학년만 들어가면은 난 개그맨 시험을 보려고 했어. 80년도가 그게 이 TBC 2기 개그맨 콘테스트까지 한 거야. 그래놓고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강부자 선생님, 뭐 이순세 선생님 쭉 탤런트, 뭐 전원주, 손혜웅 선생님 다 TBC 출신이야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 어머 울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막 진행하고. 고별 방송 TBC, TBC는 영원할 것이다 안녕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 거야. 난 집에서 그러면 TBC가 없어지면 나도 개그맨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같이 보면서 엉엉 울었네. TBC가 그럼 왜 TBC가 없어질 거야? 막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다행히 TBC 없어진 거를 MBC가 1회 뭐 개그맨 컨테스트 해가지고 뽑더라고. 바로 글로 또 가는 게 잘. 그렇지. 난 상관없지. TBC건 뭐 MBC건. MBC 시험을. 양능은 1기야. 아, 그래? 아, 어? KBS 기수 아니야? 아, 난 MBC 1기 대상이야. 대상 받아. 대상 최양락? 금상은 이제 코미디 협회 회장. 엄영수. 엄영수 형. 존율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김보화. 안녕하십니까 김보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을 뽑았지. 8명 근데 8등이 이제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경규 씨가 이제 8등. 여기 나는 1등일 때 이제 8등. 신동엽 씨 만약에 7명을 뽑았으면은 이제 이경규 씨를 다른 일 자기 적성에 맞는 뭐 토목이라든가 뭐 도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거 이경규 형님의 제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근데 알아봐 그럼 뭐해 이경규 씨가 아니, 지금 더 인기가 많고 더 잘 나가지. 더 잘 나가지. 더 잘 나가는데 이제 출시는 그랬던 얘기지. 근데 왜 MBC에서는 못 보고 KBS에서만 우리는 다. 왜냐면 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그를 했던 시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 교장 선생님 훈시 다음에 이 사회보는 선생님이 다음은 6학년 2반 최양락 어린이의 원맨쇼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생한테서 원맨쇼를 했던 그거 한번 보여줘 아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야 막상 딱 되고 전설적인 뭐 서영주 선생님, 배삼룡, 구봉 선생님 다 살아계실 때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얼이 빠져가지고 한마디인데 못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렇지. 이해할 거야. 얼어가지고. 그래서 100일도 안 돼서 잘렸지. 그래서 바로
집에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KBS 젊은 행진 작가가 전화가 왔어. 잘린 내막은 모르고 대상 뽑힌 것까지만 소리치고 왔어. 그래서 예, 뭐 MBC는 아쉬워하겠지만 뭐 전 그렇다면 KBS로 갈래 그렇게 여우같이 유행어 진짜 많지 않았어요? 뭐, 그렇지. 유행어 많았잖아. 뭐 있었지? 워낙 많았어. 20대 잘해다. 나는 봉이야. 어, 친이시여 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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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봉이야. 먼저 이제 호주 갔다 와서 이제 왈거기. 그럼 제일 사랑하는 유행어. 아, 그래도 딱 하나만 다 좋지. 제일 사랑하는 게 괜찮아요지. 괜찮아요. 괜찮아요는. 봉이야지 하나 나랑 결혼한 거니까. 아니 봉이야는 뭐 그렇게 쏙 봉도 아니야. 아 힘들겠다. 아니 근데 옛날에 괜찮아요 시리즈 엄청 많았잖아. 괜찮아요 시리즈가. 괜찮아요 장난 아니지. 충청도 개그 한마디 하자면 개그 충청도 사람들은 다이렉트 이야기를 못해. 엉뚱한 얘기 한 20분 끌다가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난 돈 좀 꿔줘요. 500만 원만 이렇게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 돈 참 구경한 지가 원체 오래됐어. 뭐 5만 원짜리도 있다며? 거장을 굉장히 내가 참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게 인생은 타이밍이요. 뭐라고? 타이밍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이 86년도 아시안게임 있었어. 계속 봐.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7년 있고 88년이 88 서울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님. 그 사이 87년도에 내가 그때 중장비 건설, 그때 건설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괜찮았어. 차라리 그때 돈 빌리라 오지도 했어. 이제 30분 있다가 돈 빌리라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 시간 정도 빌리라. 그냥 돈이 없다 그러면 되지. 1분이면 되는 얘기를 서로. 답답해요. 아, 충청도 스타일이구나. 그게 충청도. 옛날에 그게 그거 기억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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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락이 그 당시로 되게 파격적인 건데 뭐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 김학래 형님한테 아버지가 낙가부라 무슨 저 장식 해명했다고. 뭐야? 나 완전 팬이야. 아니 그다음 이제 학래 형네가 사실이 형네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잖아. 그렇지. 형네 할아버지 때부터 똥똥으로 잘 이기었잖아. 그렇게 됐던 게 결국은 일본 수사 나카무라 똘마니 노릇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했어. 억지로 이 창시계물 시킨 거 아니야. 창시계물. 갑자기 최양락 놔두고 무슨 다나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맞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맞아. 그러나 경의 할아버지는 이 지발로 걸어가서 3일 전부터 나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창시계물 작업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난 후루쿠 야마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앞장섰던 양반 아니야. 하이만만!